노영삼 씨, 김각규 씨 150점 도전합니다. 비행기 태우다. 이수연 양 100점 도전합니다. 치켜 세우다. 이영철 씨와 유선영 씨 답부터 확인합니다. 추천. 유선영 씨 답을 못 쓰셨고 100점에 도전한 이수연 양 답 확인해보죠. 칭찬. 칭찬하면은 비행기 태우지 마 막 이러잖아요. 아. 거기서 유추했습니다. 오늘 이 정도 했으면은 반에 가면은 친구들이 비행기 좀 태워줄까요? 근데 학기 중이어서 자율학습하느라 못 볼 것 같습니다. 아, 방송을 제대로 친구들이 못 볼 것 같다. 노영삼 씨와 김각규 씨 답 확인해보죠. 자, 또 다른 답이 나왔네요. 차치. 한자어라서 제가 너무 깊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님 칭찬한다. 동원해서 원님 칭찬한다는, 그러니까 아부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있는 사람 앞에서 좋게 이제 아부한다는 뜻이고, 패자된다 앞에 그거는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다 이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칭찬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칭찬입니다. 회자되다. 회자되다의 회자는요, 회와 구운 고기라는 말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처럼 칭찬을 받으면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게 된다라는 뜻인데요. 흔히 좋지 않은 뜻으로 얘기할 때도 회자되다라는 말을 하는데, 회자되다는 칭찬을 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치켜세우다, 정도 이상으로 크게 칭찬하다라는 말인데요. 축켜세우다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이건 잘못 쓰인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2단계 모두 풀어봤습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노영삼 씨 650점, 이영철 씨 850점, 유선영 씨 300점, 김각규 씨 950점, 이수연 양 1200점입니다. 자, 다음 단계 진출자 세 분 소개합니다. 이수연 양, 김각규 씨, 이영철 씨입니다. 오늘 아빠가 열심히 했지만 이번엔 아쉬웠어.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꼭 달인 될게. 곧 만나자. 네, 오늘 긴장되고 떨려서 실력 발휘도 못하고 문제도 많이 못 풀었는데요. 그래도 우리말 사랑하고 우리말 겨루기 사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청자 문제 다음 중 맞는 말은 아이를 살살 1번 구스르다, 2번 구슬리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오늘 밤 11시까지 우리말 그리기 누리집에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리말 그리기 제3단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주어진 문장 속에서 올바른 낱말과 표준어 고르기, 그리고 띄어쓰기 등 우리말 바르게 쓰기. 3단계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시상식에서 오도방정을 떨다니, 오두방정을 떨다니. 오도방정일까요? 오두방정일까요? 세 분 답 확인합니다. 이영철 씨는 오도방정, 김각규 씨, 이수연 양은 오두방정. 자, 뭐가 맞을지 확인해보죠. 자, 2번 오두방정이 맞습니다. 몹시 방정맞은 행동을 뜻하는 말 오두방정입니다. 오두방정을 첫 음절 오에 이끌려서 오도방정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두, 오두방정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엄마 몰래 동생과 1번 짬짜미, 미음 받침이 없고요. 2번 미음 받침 있는 짬짬이를 해서 극장에 가기로 했다. 미음 받침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세 분 답 먼저 확인해보죠. 자, 이번에는 이영철 씨가 2번, 김각규 씨, 이수연 양은 1번입니다. 수연 양, 1번 왜 선택했어요? 짬짬이가 명사로 남몰래 계획한 약속 같은 거라고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운이 좋아서 제가 공부한 것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정답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1번, 미음 받침이 없는 짬짬입니다. 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